검수완박법이 유효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수사 소추권이 제약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나서기보다는 우선 현행법 내에서 개선점을 찾아갈 계획입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 검찰은 현행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해 경제와 부패범죄로 축소됐던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소검사를 분리하고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내용 등은 법 개정으로 바꿔야 해 여전히 수사에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현행법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우선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발생한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문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도 검찰은 마약 범죄 등 수사 개시 범위가 확대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 보완할 수 있는 수사권 제한 문제는 추후 개정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변호사 모임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이번 판단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헌변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